안녕하세요. 맥힌의 지혜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바이오 스타트업과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속 이제 진행해 왔는데요. 자, 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는 여전히 17만 원대 이제 지지 흐름들이 오늘도 좀 확인되는 어떤 흐름들을 보였죠. 자, 내일의 어떤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한미약품이 대표적인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하면서 이제 가게에 좀 성과를 내서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R&D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유용한 물질이라든지 이런 걸 협업을 통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인데요. 바이오 쪽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도 이제 그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하는 분이죠. 하는 편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2020년도부터 스타트업 이제 파크 조성 사업에서 이런 부분들을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이한 2년 동안 이제 해가지고 혁신 신약이라든지 바이오 소부장,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 50여 건의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추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피노바이오 관련되는 ADC 플랫폼 개발, 내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그 발굴 관련되는 부분이 혁신 신약 분야에서 나름 이제 성과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을 봐야 되겠죠. 기타 이제 뭐 바이오 소부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합니다만 결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될수 있는 스타트업에 관련되는 이 발굴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뭐 중요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도 계속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뭐 ADC 이중항체, 그다음에 이제 그 mRNA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장이 계속 좀될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관련되는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그 서정진 명예회장이 이제 그 별도로 이제 자기가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이제 좀뭐 해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뭐 디지털 치료제라든지 인공지능 관련되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공동사업화, 투자, 뭐 협력, 제안 검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것들이 좋아지면서 신규로 들어온 어떤 시너지 효과들도 장기적으로 좀볼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 내년도 주총을 앞두고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서도 연임 관련되는 부분이 계속 업계에 관심이 좀 되고 있죠. 셀트리온 이제 기우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 내년도 이제 3월 달에 임기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4연임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3연임 할 때는 이 램시마에 관련해서 해외 판매 어떤 부분으로 3연임을 했는데요. 이 4연임 관련되는 부분들은 실적 단위 나쁘지 않고 결국은 이제 합병을 이제 진두지휘해야 되는 어떤 입장에서 연임의 어떤 부분이 어떤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업계에서는 관측을 하고 있다는 뭐 기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긴축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대차 잔고가 68조에서 나름 좀 이제 좀 줄었다 늘었다 하다가 이제 6월 이후에 이제 68조 정도로 다시 좀 감소를 했다가 11월 달, 12월 달에 지금 올해보다 최고 수준으로 다시 지금 올라갔어요. 그만큼 이제 내년도에 이제 경기 둔화라든지 당장의 어떤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못 올라가면서 여전히 좀 부진한 부분을 좀 반영하면서 수급상으로는 대차잔고가 좀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모든 대차잔고가 이 공매도로 뭐 들어가는 건 아닌데요. 뭐 차익 거래라든지 뭐 헤지 거래 이런 어떤 다양한 전략에 쓸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대차 거래가 이제 공매도 쪽에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하기 때문에 공매도와 대차 거래와의 어떤 관계는 이제 상관관계가 높다라고 일단 봐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부분들입니다. 올해 이제 작년 뭐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30% 이상 이제 빠지는 이제 하락장에 진입하기 직전에도 이제 대차잔고가 높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을 수급상에서는 지금 대차잔고 잔고를 보면 좀늘수 있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기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목별로는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 대차 잔고가 1조 8천억대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빌려온 주식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런 때 변동성도 좀 커지고요. 주가도 계속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못 보여주는 어떤 흐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관 하우스에서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이 전향적인 태도, 그러니까 보통 이걸 이제 올해 피봇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하고 있죠. 금리 인상하는 부분들을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환을 이제 전향적인 어떤 태도 전환 피봇이라고 보는데, 내년도 이제 연준 같은 경우에는 피봇보다는 이제 금리 어떤 인하 가능성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상당 기간 이제 이그 고점에 있는 기준금리 부분을 유지하는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주에 FMC에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가 내년도 주식 전망에서도 상당히 뭐 중요한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이제 국가 어떤 첨단 전략 기술 지정 추진과 같이 국가가 이제 이렇게 비중이 높습니다. 과거에 이제 금세기 초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게 이제 GDP 차지하는 게한10% 정도밖에 되진 않았는데요. 요게 이제 뭐그 2차 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국가 개입 관련되는 부분이 꾸준히 늘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GDP에서 한 40%가 이제 정부 관련되는 부분이고, 국내에서도 이제 이게 한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식으로 어떤 산업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하고 그 정책을 만들어내느냐가 상당히 이제 업계에서도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은 팬데믹을 거치면서 이,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 그, 국가의 어떤, 바이오가 안보에도 직접적인 어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뭐, IRA에도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이 미국에 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도 이 바이오 산업 자체가, 성장 산업으로 좀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 국가 전략, 그 첨단 전략 기술로 지정하는 어떤 방안을 추진해서, 그 중에서 이제 세포배양이라든지 바이오마크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지정 추진한다는 뭐 소식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세포배양하면 사실 이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글로벌 체계 수준의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나름 이제 환경적으로 좀 도움이 될수 있는 어떤 부분의 어떤 내용의 기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상으로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기사 올라온 부분들은 주식담보대출. 보통 이제 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5조 정도 되는데 대부분 뭐 삼성이 한 절반 정도로 차지하니까 그 셀트리온 이제 서정진 명예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담보대출이 한 2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좀 부담이 되지요. 그래서 주식의 담보로 한 대출은 대주주 일가의 어떤 보유 지분만 담보로 설정하고, 의결권은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주식을 그러니까 굳이 팔지 않아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고, 이제 지분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주담대 대출을 많이 일단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진 명예회장도 이게 2천억대 이상의 어떤 대출을 받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현금 유동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대출 이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걸 매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그뭐 내년도에 이제 결산기 때이 배당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좀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최대주주의 어떤 주담대 대출이 높은 종목은 이 배당 순위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어떤 이야기였던 기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크게 뭐 주가에 영향을 주는 어떤 부분은 아닌데 참조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HL 그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오늘 좀 거래량이 좀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한 17만 500원 정도까지 내려갔다가 이틀 일단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1.4 올라갔고 어제 오늘 1.1%. 그래서 내릴 때는 아주 쉽게 정도 이렇게 내리다가 올리는 거는 거의 지금 1주, 2주, 3주 한달 동안의 양봉의 형태를 보인 게몇개안 되죠. 거의
한 4분의 1이 양봉이고 나머지 4분의 3은 음봉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음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밑단에서 어떤 조정으로 21선 어떤 저항에서도 회복을 못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내일 이게 양봉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18만 원대 라운드 넘버를 하면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의 가격은 또한 500원 정도 빠졌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어떤 수급을 조금 보게 되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쪽으로는 일단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이제 간여 비중은 어제보다 많이 좀 줄어서, 자, ADX 지표 자체가 이 어떤 양봉이 나왔을 때 추세 강도를 늘리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급대에서 현물에서 보면 어제 오늘 일단 외국인들이 항상 보면 17만원대 16만원 부근에서는 이제 9월달 10월달에도 밑에서는 매집을 했거든요. 위에서는 좀 팔고, 그래서 좁은 어떤 매매를 지금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좀 팔고 다시 밑에서 사고 이런 흐름들을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계속 이제 하면서 단가 작업을 좀 하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시선은 올해보다는 내년을 조금 지향을 하고 있고, 이 거래량의 어떤 부족 부분들을 연간의 어떤 부분들을 회복해주게 되면 결국 이제 이 주봉상에서 나타난 인버티드 헤드앤숄더의 바닥형을 완성을 해야 주가가 이제 차트상으로도 올라가죠. 이 거래량의 어떤 부진들을 메꿀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일단은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단기적으로 내일 이제 21일평가 오늘 이제 거의 한 3주 만에 지금 이제 일단 추세 뭐큰 양봉은 아닙니다만 일단 단기적인 추세 전환이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내일 21선 저항을 돌파하는지, 그래야 다음 주에 이제 뭐 중요한 흐름들을 볼수 있는데, 결국은 이제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심권에 들어오는 가격이 18만 5천 원과 19만 원대입니다. 19만 2천 원대인데, 요 가격 위에 들어와 있어야 이번 어떤 이제 상승 흐름의 어떤 고점이 19만 원대, 그리고 8월 달에 이제 올해 제일 높았던 21만 5천 원대, 이 부분이 넘어가야 이제 결국은 이제 월봉상에서 나오는 중기 라인에서 뭐 25만원대라든지 30만원대 흐름들을 장기적으로 갈수 있는 어떤 교두부로 만드는 어떤 작업들을 계속 이제 지금 차트상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들이 내일 21선의 어떤 돌파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좀잘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